자,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도청면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형 타운하우스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굉장히 쾌적하고 그런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광주시 도청면, 광주시도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그 지역 중에 도청면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비조정대상 지역입니다. 본 주택 같은 경우에는 2주택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금액적으로 봤을 때 1%의 취득세가 적용되는 중과되지 않는 물건이다라고 먼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위치를 보시면 곤지암IC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전용 면적 73.16제곱미터, 약 22평입니다. 거기다가 발코니 확장이 된게 8평이 들어가서 총 실사용 면적은 99.74제곱미터, 약 30평대 아파트고요. 자, 3개동에 총 24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3룸에 욕실 2개로 형성되어 있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실사용 면적은 30평, 대지 지분 면적도 거의 30평에 육박하는 대지 지분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본 도청면 아파트형 타운하우스는 매매가 1억 9천만 원에 만나보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타운하우스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도청면에 위치해 있고요. 뭐 교통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방의 구조 등또 아파트형이라는 점에서 보는 편리성들이 잘 갖춰진 타운하우스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이 타운하우스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입지 여건 살펴보고요. 개발 호재까지 체크해 볼게요. 네, 본 타운하우스 보시는 대로 곤지암IC를 이용해서 또한 그 차량으로 한 10분 거리에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위쪽으로는 곤지암 리조트, 그리고 지산 리조트, 양지 리조트의 트라이앵글 안쪽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판교, 수원 신갈, 용인에서 차량으로 약 1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라고 정리될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서덕산, 별덕산, 그리고 여러 산들이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광주 유통단지와 그리고 곤지암 산업공단이 주변에 있고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본 타운하우스의 입지적인 여건을 보고 계십니다. 자, 사계절 스포츠 환경이 모두가 두루 확보되어 있고요. 지금 맛집 투어가 가능한 어떤 힐링 공간에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정리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개보리 수서와 광주 복선 전철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2019년도 7월 달에 예타가 통과하면서 본 광주에서 수서, 그리고 안쪽까지 들어올 수 있는, 신사역까지 들어올 수 있는 노선 자체, 강남으로 접근할 수 있는 노선이 확보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다음 개발 호재는, 자, 보시는 대로 제1경부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불리고 있는 서울 세종간고속도로가 성남에서 구리, 그리고 안성에서 성남 구간이 2022년도에 완공 예정이고요. 또한 세종에서 안성까지가 2024년도에 완공 예정으로서 또 하나의 어떤 광역교통망이 확보된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물건과 함께 가격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요. 자, 말씀드린 대로 세계동입니다. 세계동으로 총 2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가 확보되어 있는 아파트형 타운하우스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모든 주차의 공간은 거의 1대1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만큼은 좀 크게 확보되어 있다. 또한 본 타운하우스의 대지 지분이 거의 30평, 실사용 면적도 거의 30평에 육박하는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거실의 모습이고요. 주방입니다. 주방. 거의 30평대 아파트. 또 주변 환경은 타운하우스 숲속에 와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본 타운하우스의 그 건물 특징을 보고 계시고요. 자, 세 번째 동에서 조망을 본 겁니다. 조망을 봤을 때 여러 산들에 둘러싸여 있고요. 또한 본 지금
세계동 외에 아파트형 타운하우스 외에 저 앞쪽에 이 부지와 옆쪽 이 부지를 약 토지 면적 한 150에서 170평 그리고 연면적 해서 한 60평 정도의 2층 단독 타운하우스로 현재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단은 현장에 오시면 본 단독 타운하우스를 함께 공사 중인 것을 같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양쪽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욕실 모양새고요. 자, 본 도청면 타운하우스 예상 매매가는 1억 9천만 원입니다. 전세를 활용하시면 실투자금 7천만 원이 가능하고요. 내가 실입주 아니면 세컨하우스로서 활용을 하시겠다라고 했을 때는 대출을 활용하셔서 7,600만 원에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광주시 도청면 타운하우스를 만나볼 수 있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